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대차 등 수소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창룡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지난 1월 취임한 뒤 첫 방문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찾은 곳은 전북의 수소경제 현장인 완주 수소충전소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입니다. 완주 수소충전소는 전국 최대 규모로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과 버스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전기버스와 수소트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정 총리는 다시 한번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수소는 안전한 그런 에너지고 앞으로 우리 그 미래에 매우 중요한 그 이 먹거리다라고 하는 점을. 전라북도는 정 총리의 방문으로 전주 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 산단을 새만금에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힘이 실려 전북이 국내 수소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해도가 높으세요. 다른 데는 아마 충전소 부지를 목표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발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런 애들은 아직 없어요. 앞서 정세균 총리는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서 열린 실내 언덕주로 개장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